대구문화 방송은 설림복지재단 장애인 학대와 비리 사건을 올해 초부터 연속 보도해 왔습니다. 설림재단의 전 이사장은 여러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수사가 1년을 끌고 있습니다. 또 재단 정상화를 위한 과제도 적지 않은데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림재단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장애인 학대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경찰이 전현직 이사장과 사회복지사 등 7명을 장애인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 지난 5월쯤입니다. 그런데 6개월간 검사가 두 차례나 바뀌었고 그때마다 경찰에 보안수사 지휘를 내리며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폭행 혐의를 받는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과 분리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CCTV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에도 검찰이 시간만 끌면서 기소할 의지조차 없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들이나 이런 쪽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희석되고 있는. 북구청은 강력한 행정 처분에 착수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폐쇄와 장애인 작업장 위탁, 다문화센터 공모 절차 등에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한 곳만 남겨둔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중요합니다. 죄 없는 사회복지사들과 공익 제보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 이사진들은 가족 경영의 폐해가 드러난 옛 재단과의 단절, 비리와 장애인 폭행 등에 연루된 직원들을 가려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초의 임시이사 파견, 비리 재단 정리 등 대구시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치가 결실을 맺기 위해 마무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